우리 문초현 씨, 아, 미나 씨부터. 네.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정말 대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. 제가 아직 촬영장에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나 그런 좀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, 네, 그래서 조금 저는 편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좋았던 것 같아요, 더 호흡이. 자연스럽게. 네. 네. 우리 문채원 씨는 어떠셨어요? 저는 미나 친구가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고양이하고의 그 이미지가 너무 매치가 잘 돼서 찰떡이죠. 전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고 또 같이 연기를 한 적도 없고 또 드라마 참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제 그렇게 딸하고 엄마의 그런 사이로 나오는 게 저도 엄마 역할을 처음 맡아보는 거고 해서 어떨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그렇다고 걱정을 하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편해요. 네, 그리고 그냥 같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함이 전혀 없고요. 아마 그 애초부터 이제 저희가 엄마와 딸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 그런 좋은 기운이. 환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미나하고는 찍으면서 편하고요. 또 제가 이렇게 자꾸 좀 사랑스럽고 좀 귀엽게 미나를 바라보게 되고, 네, 그렇게 돼요. 그리고 실제로도 네, 또 그런 매력이 많은 친구예요. 아, 우리 미나 양이 워낙 네. 또 예,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들도 많고 하지만 정말 점순이 엄마가 돼서 우리 문채원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. 예, 벌써 뭐 계룡선녀전에 약간 세미 예고를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